지난해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190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 중 110조 원은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20%를 넘어섰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141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순자금 운용액은 해당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으로 보통 가계는 이 순자금 운용액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에 활용합니다.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는 작년 국내외 주식에만 110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운용했습니다. 이는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. 이에 따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금융자산 내 주식의 비중도 2020년 말 19.4%에서 지난해 말 20.8%로 늘었습니다. 20%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